갈수록 크리스천 대학생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의 73%였고 개신교인은 15%에 그쳤습니다. 캠퍼스 사역 현장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 문제는 이들을 이끌어줄 크리스천 청년 리더십도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 대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교 청년들과 청년 사역 목회자 65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년과 미래 그리고 선교를 주제로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화의 핵심은 솔직한 나눔과 경청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개신교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등등 자신이 보고 느낀 바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임에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가르치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행동이나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현 세대와 구세대는 아무래도 저는 가치 간의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름을 좀 더 포옹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모습은 암울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신앙으로만을 살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 돈 벌이도 그렇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청년들이 상실감을 좀 얻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셨고 그런 복음의 진리가 저희 삶의 역동성과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메시지나 그 복음에 대한 전파가 좀 약하다고 저는. 목사, 선교사, 간사, 그리고 청년까지 나이도 소속도 직분도 다르지만 회담 구성원이란 이름 안에서 하나이기에 서로 경청하고 생각을 나눕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모색합니다. 청년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청년들을 보면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청년들을 볼 때 또 교회를 볼 때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거든요. 속 시원하게 털어놔준다면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들이 또 같이 감당해줘야 할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또 함께 협력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한국교회 청년들이 함께 살아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좀 부르심 찾고 싶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청년과 목회자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할지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캠퍼스 사역 현장 등 각자의 자리에서 청년 선교라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모색하자고 주문했습니다. 단순하게 대학의 전도를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캠퍼스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여기 정답은 없고, 정말 그 기대하는 거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뭔가 마지막 순간에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복음화협의회, 선교한국이 주최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